자, 스타크래프트2 건설 로봇과 그 사령부죠, 커맨드센터 전작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 로봇, 뭐 전작에선 SCV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죠? SCV 뭐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얇아진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얇아졌죠? 약간 옛날에는 조금 뚱뚱했는데 아 좀 얇아져가지고 너무 슬림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버르장머리 없이 그 광물을 이제 하나씩 한 손으로, 아 이건 좀 아닌데, 아 좀 그래서 약간 조금 별로 스타트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약간 좀 건방지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있고요. 전자이랑 같이 뭐 사령부죠, 커뮤니티센터에서 건설 로봇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제 궤도 사령부의 업그레이드와 행성요새의 업그레이드가 있는데요. 우선 궤도 사령부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행성요새로도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궤도 사령부를 우선은 보게 된다라면은, 자, 여기 있죠. 궤도 사령부가 있죠. 궤도 사령부는 이제 그 전장에 보면 스캔, 이런 이제 스캔, 스캐너죠. 스캔과 있고 지게 로봇, 그 다음에 투하 보급창, 그 다음에 스캐너 탐색,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게 로봇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죠. 하늘에서 지게 로봇이 내려오는데, 이 지게 로봇은 그 광물을 캘 때나 그 유닛을 수리할 때 이 건설 로봇보다 훨씬 더 자원의 효율을 더 많이 캐고 그 뭐냐 더 빨리 고치는데, 이게 이제 무한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90초마다 꺼져버리니까 아 그게 조금 짜증나요. 이 지게 로봇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고, 대신에 공격 기능이 없어요. 공격 기능,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조금 아쉽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추가 보급창인데요. 보급창을 지을 시간과 돈이 없다 이럴 때는 이 사령 궤도 사령부의 만화를 이용해서 지어져 있던 보급창 위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서 보급창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러면은 좀 더 그 보급창을, 그러니까 이 보급창의 하나가 두 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보급창보다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전작에서 보시면 스캐너 기능, 스캔이죠. 여기다 이렇게 딱 뿌려주게 되면은 상대방의 숨겨진 유닛이나 그 건물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버로우된 유닛이나 뭐 이 정도의 궤도 사령부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행성 요새, 행성 요새라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탱크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지상 유닛밖에 공격을 할 수가 없고, 그 날아다니는 거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또 이 행성 요새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궤도 사령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울 수가 있는데, 이 행성 요새는 이제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잘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3의 멀티, 그런 멀티나 선멀티 같은 경우에 행성 요새로 변신을 해서 좀 수비에 좀 적합하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은 뭐 스타크래프트2의 뭐 건설 로봇과 그 다음에 지게 로봇, 행성 요새, 요새 궤도 사령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당히 재미있고, 좀 이 건설 로봇과 궤도 사령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게임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좀 팁인데요. 원래 팁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대기 일꾼 건설 로봇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미네랄, 그 일을 하지 않고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놀고만 있는 그런 건설 로봇이 지금 어디 있나. 옛날에는 일일이 찾아봐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떠요. 그래서 F1 키를 누르면은 지금 놀고 있는 그 건설 로봇으로 이동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게임 하다가 중간중간 왼쪽 하단에 어떤 일꾼이 노는지 안 노는지도 파악을 해주시면서 좀 더 자원의 효율성이나 건설을 지을 수 있게끔 노는 일꾼이 없는 그런 아주 깔끔하고 좀 완벽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의 팁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인트마스터밖에 할 수 없는 팁이니까 아주 그냥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뭐 쩌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